네, 방금 소개받은 오늘의 강사 김성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또 동영상이랑 이미지 편집하는 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혹시 어플 이름 기억나시는 분? 스냅모비. 그 다음에? 비디오쇼. 비디오쇼? 토토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비디오 쇼를 배워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사 과정을 하시잖아요. 이제 목표가 강사니까. 그러려면 이미지랑 동영상을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포토 원더랑 스냅무비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포토 원더도 그렇고 특히 스냅무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싶은데 조금 간단하긴 한데 나는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고 싶어 또는 좀 자막을 넣고 싶어 이 부분은 좀 빼고 싶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길게 하고 싶어 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왜? 그만큼 쉬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이번에 배우실 비디오 쇼는 그러한 나의 조금 더 나만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모두 다운받으셨다면 이 화면이 뜨셔야 될 겁니다. 네, 다 뜨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나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위주로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카메라에 동영상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5초에서 10초짜리 단위로 해서 한 3개 정도를 지금 좀 찍어주시겠어요? 동영상을요? 네,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나가시고요. 아예 나가셔서 기록하기로 나가시고 카메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여기서 5초짜리 3개만 찍어주세요. 네, 오늘 실습할 요구입니다. 기존 거 있는 건 맞죠? 지금 찍으셔도 되고 기존에 아니, 있으신 거 있으면 저 지금 맞고요. 네. 네. 자, 찍어주세요. 서로 찍어주지 마시고 찍어줄 때는 웃어주세요. 근데 웃음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전부 똑같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분명 여기서 30분 이상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은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셨어요. 네, 5초 정도 3번 정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갤러리 있는 동영상만 이제 찍어서 이제 갤러리 있는 걸 쓸 거니까. 갤러리 없는 저기 갤러리. 네. 네. 사진도 한 두세 컷 좀 정도 더 찍어주세요. 사진도? 네. 동영상 세 컷, 사진도 세 컷. 사진요? 세 번요? 네. 사진도 한 세 장 정도 찍어주세요. 그럼 우리 강사님 이남희씨 네,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의 1 사이즈 하시고 네, 찍어주세요. 지금 동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5초가 지난 거 어떻게 돼요? 5초 정도만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길면 나중에 오래 걸려서 네, 다 찍어주셨죠? 네. 네, 그러면 동영상은 이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주세요. 여기 아까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그래야 갤러리에 새로운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자, 처음에 광고 나오실 거니까 이거는 뒤로 해주시고요. 자,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편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은 자 내가 방금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골라주세요. 몇 개 골라요? 아까 찍었던 거 동영상 세 개, 사진 세 개. 아, 세 개요? 네, 세 개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PD로 들어갔어요? 비디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영상 편집. 네. 여기서 들어가셔서
주로 이제 카메라에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카메라에 저는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순서 상관없습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카메라랑 초가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을 이걸로 볼랬거든요. 네. 또 다른 것도 잘 볼래요. 네, 같이 갈게요. 네? 사진세계 동영상 사진세계 동영상 세계 아까 찍었던. 네. 자, 요렇게 골라주시고, 자, 다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요거 화살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재생이 되실 거니까 화면 한번 콕 눌러주세요. 그럼 정지가 됩니다. 네, 끝까지 일단은 갈게요. 자, 재생되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가운데 누르셔서 정지를 해주시고요. 자, 빠르게 저번 시간 라포 봤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첫 번째 테마 보이시죠? 네. 테마는 바쁠 때 빨리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생방송 직후에 빠른 1시가 급한 상황일 때는 이 테마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고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음악과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화 효과까지 한꺼번에 원터치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딸기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시겠어요? 눌러보세요. 빨리 봉주. 빨리 봉주로 나와. 지금 자연 자연으로 이렇게 되고. 자연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나오세요? 네. 네. 옆에 분들도 한번 같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여기 테마 보이시죠? 네. 거기서 고전이랑 자연이랑 딸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뭔가 쉽게 뭔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어떤 때 쓴다고요? 바쁠 때. 바쁠 때. 빨리 내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뭘 쓴다고요? 테마. 자, 그 다음에 필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보시면은 이제 화면 전체를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추억에 고향을 갔다고 볼게요. 그래서 내가 고향 사진을 위해서 흑백으로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흑백. 뷰티에 흑백 나와요? 뷰티도 있고요. 밑에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품에서 보면 되시죠? 스케치 보시죠. 밑에도 제품에서 여기 보시면 더 있거든요? 한 번씩 쫙 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효과가 더 있어요. 내가 지금 최대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기한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카톡이나 밴드에 이렇게 올라가면 동영상을 하거든요. 몇 초 안에 1분도 안 걸리는데 1분 넘어버리면 안 올라가는데. 네, 그거는 카톡 문제죠.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안 올라가는. 그건 카톡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 거기서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여기서는 무제한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제일 끝에 스케치도 되게 특이해요. 네, 보시면. 네, 아주 특이하네요. 만화 같아, 만화. 만화 같아요, 보면. 자,
지금 내가 놀랐던 게 저장이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변한다라만 미리 보기, 미리 보기만 되시는 거예요. 점유 시간이 너무 긴 거는 어떻게 알아요? 보고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 저 봐주시고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같은 영상이라도 음악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엄청 다를 거예요. 엄청 다르죠. 막 댄스 추고 있는데 밑에 음악은 막 클래식해 봐요. 그렇죠. 장성범 팀 만드세요. 자, 여기가 이제 음악을 조절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뭐 휴일 미소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본인 귀에 갖다 대시고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분위기가 다른 음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요? 제작 연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쓴 지는 이제 한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전부터 이게 오픈됐던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오늘부터 아시면 되죠. 자, 음악들 다들 클릭해 보셨죠? 자, 여기서 집중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악을 클릭하시면 뭔가 상단에 동영상이나 음악이 뜨죠? 네. 이거 뭔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자, 이게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보시면. 그러니까 가는, 가고 있는 그 정도. 아, 뭐, 진행 정도. 시간제약 아니에요. 원래로 비율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 찍으시면, 동영상을 찍으시면은 그 당시에 거기 근처에 있는 음악 음성 잡히죠? 네.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내가 또 추가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볼게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도 좋고 화질도 좋아서 인터뷰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만 있으셔도 중요한 분들 찍었는데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리게 잔잔하게 깔리겠죠? 그거를 여기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잔잔하게 깔리면 거울 쪽으로 그러니까 다 저쪽으로 가는 그렇죠. 동영상을 많이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영상 소리가 크게 나오겠죠. 네. 반대로 별로 뭐 예를 들면 축제나 이런 혼잡한 이벤트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영상을 찍었어요. 굳이 그 사람들 시장 소리 있는 거 저작거리 소리 다 필요 없죠. 네. 배경음악만 조금 신나게 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음악을 이쪽으로 당겨버리면 원래 있던 영상 소리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오케이. 이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영상 소리는 그대로 들리고 사진 나오면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동영상이랑 음악. 조절하시고 재생을 눌러보면 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하세요. 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정지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거 프로 편집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SNS 강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어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어플이에요. 어디까지? 게시까지. 데이터만 되면, 인터넷만 되면. 자, 그래서 프로 편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클립 추가. 클립 추가. 자, 이게 아까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영상이든 이미지든 처음에 다 클릭을 하셨죠. 네. 그런데 아 그걸 안 넣었어. 친구들이랑 마지막에 단체사 찍은 거. 그럼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뭘 눌러야 된다? 클립 추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눌렀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나오시죠? 네. 그래서 똑같이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됩니다. 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클립을 추가하는데 재생 순서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마무리샷이 첫 번째 나오거나 중간에 떡하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밑에 여기 지금 하단에 선택한 클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꾹 눌러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좌측 상단이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재생 순서. 위아래로 클립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뭔가 스마트폰 조금 그 쓰는 방법이 비슷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니. 뭔가 좀 꾹 눌러보면 뭔가 될 것 같고 움직일 때 뭔가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익혀가시면 돼요. 자, 추가하셨으면 돌아가시려면 어떤 거 하시면 될까요? 네, 우측 상단에 네, 빨간 색깔 화살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막. 자막, 네, 클립 편집 있으세요? 네, 클립 편집. 네. 자, 클립 편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눌러요? 눌러보세요. 자, 저희가 넣었던 게 사진이랑 동영상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진이 지속시간이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한 5초 이상 넘어간다. 되게 지루합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그냥 똑같은 얼굴이 5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최대 3초를 넘지 말라. 근데 너무 짧으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2초에서 3초. 너무 많으면 2초 정도 적당하고요. 3초 정도가 절대 넘기시지 마시면 2초, 2초.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이게 나오신 분들은 사진이 클릭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영상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찍다가 보면은 일단은 최대한 많이 찍어둬야 나중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1분을 찍었는데 30초에서 40초 사이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또 컴퓨터 들어가서 편집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걸 여기서 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총 길이가 지금 몇 초인가요? 이 영상 자체가 9초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4초에서 8초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앞뒤로 면봉 머리 같이 보이는 거 하나씩 있죠. 그거를 쭉 당기시면 첫 번째 게 시작점, 두 번째 게 끝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영상은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고속도로의 빨간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스마트폰 찍다 보면은 이게 앞인지 이게 앞인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 찍으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시고 회전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거꾸로. 네. 회전이 되죠? 제게 스케치라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회전을 하면 시계 방향이든 뭐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르려고 했는데 잘못했거나 어떻게 뒤로 보내요? 뒤로 다시 보내시면 돼요. 꾹 눌러서 이렇게. 오고 그 친구 머리 있죠, 머리. 머리. 예. 네. 약간 이렇게 섬세하게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게 3초로 마치라고 해. 사진은 3초 이상 하지 마시고 3초만. 동영상은 동영상도 길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3초에서 5초 동영상 조사. 그래서 화살표 지금 누르면 재생. 그렇죠. 화살 표시는 이제 내가 편집한 걸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방송을 보시면 자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막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큽니다. 특히나 내가 누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떡하니 얼굴부터 나온 것보다 그 사람의 직함 그리고 대표 성함 그 영상에 자막이 깔리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겠죠. 그게 바로 자막입니다. 자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화면을 보시면 몇 초에 사진이 나오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자, 고속도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보시면은 몇 초마다 뜨는 영상이 다 다릅니다. 자막의 추가의 개념은 내가 이 영상의 이 부분에서 이 자막을 노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이 무슨 자막 쓸지는 그 영상이 어디 있는지 초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가 설해섬의 유채꽃 축제예요. 여기. 그래서 0초 부분에 이 발을 두고 자막 추가를 합니다. 각자 영상이나 사진에 맞는 자막을 지금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 집에서 추가를 하나? 각자 영상에 맞추시면 돼요. 네, 네. 다 다르시겠죠? 네, 자막을 이제 추가하시려면 여기 T+ 뭔가 클릭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막을 입력하십시오. 뭘 어떻게 눌러요? 자막을 입력하셔야죠. 자막을 누르려면 뭘 눌러야 돼요? 보실 것 같아요. T+.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아직 뭐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 도와주세요.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막 다 뜨셨죠? 자, 그러시면 작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기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 표시 보이시죠? 그 친구를 잡고 늘려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초록색까지. 그리고 돌려보세요. 크기가 조정이 되나요? 자, 근데 가운데 떡하니 있으면 너무 안 이쁘겠죠? 이 친구를 옮기려면은 가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 부분이 되겠죠? 그거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곳에 놔주시면 돼요. 이동이 되시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면봉 두 개가 보이죠? 첫 번째 면봉은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면봉은 끝나는 건데 이 자막을 내가 0초부터 몇 초까지 할 수 있을지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자막은 긴데 화면이 넘어가 버리면 내용이랑 안 맞겠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쳤어요 지금. 그렇죠. 넘어갔는데 앞에 자막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영상이 퀄리티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배경색에 따라서 하얀 색깔의 글자가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색 처리를 해서 반대 색깔로 글자 크기나 색깔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을 두 군데 이상 넣으려면 저 재단하고 또 하면 됩니까? 자, 지금 제가 막 하려고 했어요. 정말 저랑 이심초였습니다. 네, 초기에는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자, 여러분 지금 쓰레기통 모양 나오시죠, 이거? 네. 그게, 그거 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죠.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자막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가지 다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똑같이 고속도로를 옮기시면 돼요, 필요하신 부분에. 저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 이 기준점을 두고 자막을 누르려면 뭘 하시면 된다? T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 만든 거는 저 저장 누르지 말고 밑에 걸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 이제 여기 누르면 같이 저장. 다 하기. 한꺼번에. 한꺼번에 해야지. 그렇죠. 한 번에 다 써놓고요. 네. 여기 제일 앞에 다녀요. 끝까지 되네. 길게 하면 끝까지 다 되는 것도 단점이에요. 네네. 길게 하면 꾹 쭉 다 나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자막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주시고요. 다음 자막 옆에 있는 게 스티커죠? 스티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는 왠지 내가 처음 봤지만 설명 없어도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부분에 기준점 두시고 스티커를 눌러보세요. 아까 위에 보시면은 A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파벳이기 때문에 한글은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요. 자, 우리 뭐 동영상 찍다 보면은 이 친구도 얼굴 안 나오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스티커로 갈아주셔도 돼요. 네, 나중에 아, 나 무슨 생기게 나왔어 막 나중에 따지는 친구들 있으면 스티커를 박아버리세요. 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를 클릭을 해서 제 얼굴에다가 딱 막아놓는 거죠. 안 하는데 그러지 뭐.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스티커도 하나만 할 수 있을까요? 두 개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개 가능한데. 여러 개 가능하십니다. 아까랑 자막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에요. 자, 옆에 스티커 옆에 무슨 구라고 있죠? 무슨 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구? 무슨 구 클릭하면은 이제 똑같이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두고 붓 모양을 터치를 해보실게요. 스티커 옆에 전환이 있던데요? 전환 쓰신 분들은 다른 데 찾아보세요. 무슨 구가 또 있습니다. 무슨 구요? 제일 끝에 있어요. 네. 무슨 구? 방 끝에 있는 거. 네,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무슨 구는 제가 왜 이 친구들이 이름을 무슨 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할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위에다가 손으로. 저는 근데 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괜히 건드리면 더 힘들어지네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 이게 펜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신 분들은 내가 한 영상이나 이미지에다가 쓰셔도 돼요. 사진 색깔을 갖다가 찍어서 하면 되네요.
네. 지울 때는요? 지울 때는 그 뒤로 가기 있죠. 화살표 왼쪽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 막 X 눌러가지고 편집 종료하시겠습니까 하면 다 날아가요. 자, 우승구는 많이 안 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음악 보겠습니다. 음악. 자, 지금은 아까 테마를 눌렀기 때문에 음악이 자동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주황색깔로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휴지통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워주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로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0초부터 할 수 있지만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화면마다 나는 다른 영상을 하고 싶다, 다른 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이랑 똑같이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0초부터 10초까지는 발랄한 음악, 11초부터 2초까지는 조금 부드러운 음악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0초에 두고 제가 음표를 눌렀습니다. 요 화면 나옵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악 눌렀습니다. 음악. 음악을 프로편집에 음악을 눌러서 자, 음표를 눌렀어요. 음표. 음표가 안 나와. 자, 프로 편집의 음악. 그냥 음악 말고. 네, 프로 편집의 음악. 자, 다시 볼게요. 네. 프로 편집의 음악. 자, 지금 쓰레기통 나와 계시면 맞습니다. 요거 지워주세요. 눌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을 추가하시려면 다시 음악, 음표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자, 볼게요, 이제. 하나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소와 키스.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조용필 씨가 부른 킬리만자로 포옹 아시죠? 네. 앞에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그거 첫 번째부터 배경음악 넣으려면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자르고 싶으실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클라이막스 부분 있죠? 그걸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위 눌러보시고 두 번째 가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10초부터 24초까지만 나는 원하는 거예요. 이 음악에서 다른 부분 필요 없어. 이게 뭐 앞뒤가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난 요 부분만 원한다. 그렇죠. 노래를 들으면서도 잘라야 돼요? 그렇죠. 들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 음악 추가를 눌러요? 네, 다 되신 분들은 음악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앞에 거는 잘린데 뒤에 거는 안 움직여요. 근데 손가락이 정확하게 안 움직여요. 네. 그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아, 이게 대충인지는 어떻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준 음악도 좋지만 내 음악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여기 내 음악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의 폰에 있는 모든 mp3 파일들이 여기 다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데 내가 아무리 음원을 돈 주고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제 감옥에서 써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안 올린다면? 안 올리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라고 SNS에 올리잖아요. 네. 유튜브 말고. 네.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올라가서 누가 신고를 하면 나는 인정 없이 당연히.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우측 상단에 V체크 넣어주세요. 이제 노래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더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빙. 내보내기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내보내기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중지에서 돌아가세요. 더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목소리를 입히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발을 놓고 누르면서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누르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누르는 동안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방해를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되게 안 돼요. 그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빨간 거 누르고 하면 이걸로 누르는 거예요? 빨간 거예요. 누르면서 누른 동안 누르는데 잘 안 돼요. 잘 들려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내 목소리 어떻게 괜찮나요? 목소리 안 나오는 갑자기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언제 쓰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답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현장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럴 때는 일단은 영상만 찍어보시고 나중에 따로 또는 준비된 멘트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걸 가르쳐드렸는데 저번주 토요일에 이제 강남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매물들을 다 찍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더빙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9억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음질 들어보니까 괜찮죠? 내 목소리가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근데 여기 또 대부분 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걸렸던 거 소리야. 자기 목소리 안 같다. 자, 이것도 여러 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데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거. 마지막 전환 효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부터 클립 편집, 클립 추가가 나왔죠. 클립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클립은 사진이나 동영상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 추가도 이미지나 동영상을 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환은 뭐냐면 클립이 넘어갈 때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냥 딱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시계도 있고요. 원도 있고요. 블라인드도 있고요.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뭔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나요?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집에 가서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네. 톱니바퀴 한번 클릭해 보세요. 무작위. 지금은 여러분께서 클립 수가 몇 가지 안 되시지만 나중에는 40장, 100장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무작위도 있고요. 내가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같은 효과를 전체 적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적용하려면 뭘 누르면 될까요? 우측 상단에 빨간 색깔을 항상 눌러주시면 돼요. 안 하고 싶다 하면 다시 어떻게 안 하고 싶다 하시면 돌아가기 왼쪽에 편집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 편집은 이제 다 보셨어요. 필터 나 했던 거고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디스켓으로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화살표로 돼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소 모드랑 HD 모드. 화질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HD. 네, HD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하면 이제 동영상은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합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 있어요? 갤러리로 나중에 자동 저장이 돼요. 자, 빠르신 분들은 용량이 작은 거고요. 길게 좀 걸리시는 분들은 초가 긴 거예요. 렌더링까지 두 가지 과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올리면 제한되는 게 있어요. 앱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데이터, 그 어플 환경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은 제가 알기로는 100메가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혹여나 이 영상이 100메가 넘는다, 안 올라가겠죠. 100메가는 사진이 몇 장 정도예요? 사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예를 들면 보통 뭐 카메라로 찍으면 1.1메가 정도? 한 장만 렌더링이 뭐예요? 렌더링이요? 뭐 이제 보낸다? 밴드가 가장 쉬워요. 밴드는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동영상 편집했어요? 비디오쇼 동영상 편집 최근 동영상 편집할 때 마, 일단 좀 기다릴게요 갑자기 어디 긁어요 지금 자, 만들어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네. 자, 기다릴게요 다른 분들 여러분들 본인 다 됐다고 너무 이렇게 진도 빨리 옆에 분들도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는 동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휴대폰 놔주시고 저거 봐주세요. 휴대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사든 사업을 하시는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관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이제 배우셨어요. 그거를 갤러리에만 넣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할 수가 있긴 있겠지만 제한이 됐습니다. 용량도 일단 당장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는 용량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만의 동영상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든 영상을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갤러리 들어가셔가지고 자,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대기해 주시고요. 안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대기하고 싶은데 유튜브 한번 유튜브에 일단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요. 자, 안 되신 분들은 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공유에 여기서요. 자, 갤러리 들어가 주세요. 본인의 화면에 갤러리 들어가 주세요. 갤러리요? 네. 갤러리 들어가면 폴더가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비디오 쇼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비디오 쇼 클릭하면 방금 만드신 영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공유 눌러보세요. 공유는 닭발입니다. 닭발.
비디오쇼. 지금 만드는 게 뭐로 표시가 되죠? 결렬이야? 비디오쇼로 나왔죠. 확인해요. 화면 자체가 없어요. 확인이 없는데요. 갤러리. 비디오쇼 찾았어요. 갤러리 들어왔어요. 아니야. 잠깐만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자, 그거 영상 찾으신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영상 클릭해요? 네. 그거 튜토리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길을 자동으로 짜놓으라고 조정해 놓은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확인 누르죠.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렇지. 공유 누르면 유튜브 나오시죠? 여기까지 나와.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자, 나오신 분들은 잠깐 기다릴게요. 저런 형태가 안 나오는 거. 저는 안 나오네. 자, 안 나오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자, 로하멜까지 나오신 분들은 잠깐 숨을 보러 계시면 됩니다. 공유. 갤러리 들어가. 비디오쇼. 여기네요. 렌더링이 되는 거. 아, 안 하셔도 돼요. 아, 일단은 네, 공기 각발. 네,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자, 같이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유튜브를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프로필 설정이나 이런 것들 나오실 거예요. 그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화면 자르는 거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나오거든요.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린 다 잘라서 나온 거니까. 이거 지금 나오는 거 확인. 자, 유튜브의 검색 노출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입니다. 제목을 뷰즈로 이제 많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사업체나 내 이름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시스베스트 누구누구의 동영상 시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 따로 안 해드립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설명. 네. 설명에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 있는 게 훨씬 더 사람들 보기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어떤 설명 적어주시면 되냐면, 육하원칙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날짜, 장소, 내용,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비공개할 거냐 아니면은 공개를 할 거냐 자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태그입니다. 태그는 우리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검색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 동영상, 태그가 뭐라고 할지 비디오 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 있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돼요. 샤프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콤마로? 콤마! 콤마 해주시면 돼요. 앞에 콤마예요? 뒤에 다 쓰시고. 콤마로 하나 띄우나요? 바로 하셔도 돼요. 태그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태그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 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떡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
관련된 떡과 관련된 태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방앗간을 쓰고 집을 쓰고 수도 있고 쌀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콩가루 콩가루 무슨 또 뭐 가래떡 이런 식으로 그런 관련된 태그망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종이 비행기 날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올린 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까요?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유튜브를 어플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어플에서 그 업로드 되는데요. 아, 그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업로드가 난 당최 시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최? 자, 여기 유튜브 어플입니다. 이거 클릭해주세요. 들어왔어요. 자, 저랑 다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안 돼 있으시면 되세요. 짜장면만 먹으라고 나. 자, 아,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랑 다르게 되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석삼자 보이시죠? 네. 그거 누르면 업로드한 동영상이 어떠요? 네. 그거 들어가시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네 번째 사람 모양 클릭하시고 두 번째 업로드 있죠? 요거 하면은 들어왔어요. 내가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나는 당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점 세 개 보이시죠? 예. 그거 눌러주세요. 설정이 나옵니다. 예. 자, 우측 상단에 점 세 개. 설정. 설정에 일반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지금 처음 들어가니까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설정. 네. 설정. 눌러요? 누르시면은 지금 안 올라가신 분들은 와이파이에서만 돼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모든 네트워크를 하면은 내가 데이터도 데이터 상황에서도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영상은 용량이 크죠. 그래서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를 하라고 하니까 네. 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되죠, 여기는. 아,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쓰시니까 이걸 하는데 평소에 쓰실 때는 와이파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사도 뭐 수신이 하나 나오죠. 그 전문 통계 사용 설정은 뭐예요? 전문 통계 사용 설정 이게 나중에 동영상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제 몇 명이 받고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수집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체크해? 한국어? 네? 어, 저는 써도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8월 달에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편집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업로드만, 요것만. 알림도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 쓰시면 돼요. 본인 쓰시고 싶으시면. 그걸로 올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업로드에서 아까 저도 모든 걸 했는데 만약에 이거 끝나고 와이파이에서 하려면 어디로 가? 다시 여기 이제 설정에 우측 상단에 설정. 아까 설정 들어갔어요. 일반. 일반. 업로드. 그러고 가실 걸 원해주시죠. 어, 와이파이만 이렇게 하시면 이따가 네. 자, 오케이.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내가 지금 업로드한 동영상 하나 가 있고 제 있는 데서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이거 안전모드도 설정해. 안전모드도 설정해놔요. 안전모드 이거 보시고 쓰실 거 싶으시면 쓰시면 돼요. 본인 주문이 저거 모바일 데이터 그냥 그리고 업로드 글쎄요.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 아, 똑같은 이거 그 아, 동영상 보시면 옆에 이렇게 또 점 세 개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삭제 나와요. 말소리 너무 많이 자, 근데 그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컨텐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쪽 가면은 거기서 쓰면 되고. 그러게. 자, 선생님. 크롬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는 거랑 엑스플로러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는 거랑 틀려요? 같은데 크롬이랑 훨씬 좋죠? 틀렸어요. 어느 게 영향이 있는 게 있던데 이걸로 아 뭐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대?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그 영상이 한 번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 저게 올린 거구나. 자, 저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쭉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자, 여러분 어차피 강사를 하실 거나 데이터를 정리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용량은 내가 무한정 쓸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한 거를 그날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한 특별한 경험들만 모아서 또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점 세 개 보이시죠? 네. 요거를 누르면 또 삭제도 있고요 공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또 페이스북이나 뭐 내가 쓰는 그런 SNS 도구들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공유는 어디서 뜨는 겁니까? 저는 공유는 여기 자 공유는 여기 정책의 공유 볼 공유